셋. 안녕하세요. 밤털커플입니다. 진짜 안 맞다. 왜? 아 그냥 해. 다시. 알았어. 다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밤털커플입니다. 네. 저는요. 2005년도에 파란이란 그룹에서 에이스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김지혜 씨의 남편이자 만선셋이라는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최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고요. 지금 현재 미스찌란 이름으로 뷰티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좀 서로한테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어떤 선물? 향기 나는 선물? 향긋한? 달달한 선물?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왁스 타블렛이라고 차에 둬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만들어 보려고 지금 왔어요. 약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래도 연락을 하고 지냈어가지고 뭐 자주 보지는 못해도 드문드문 이게 연락이 완전히 끊긴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희가 친구로 지낼 때도 투척을 많이 했어요. 그냥 너희들 결혼해. 아,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 뭐 막 이런 얘기들. 네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나한테 자꾸. 아 좋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만나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조르긴 했었는데. 근데 나는 한 번 헤어지면 좀 다시 만나는 건 좀 아니다. 그치. 좋은 추억으로 남고 친구로 지내자. 이게 강했고 성욱이는 다시 한 번 만나보자. 한 번만 더 만나보면 안 될까? 어렸을 때랑은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결혼해보니까 별 다른 건 없어, 그치? 비슷하지, 연애 때랑. 어때요? 어? 얘가 포인트가 되지 딱. 그 옆에는 곡감 같고 이거는 약간 하트 모양 같아가지고 되었는데. 원래 같아. 이 친구의 그 10년 동안을 봤잖아요. 너무 노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아니 내가 잠깐 방황했다 그래.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이성들과 많이 놀고. 그랬는데 결혼을 왜 결심했냐면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제가 별말을 안 했는데 술을 끊은 거예요. 술을 끊고 모든 이성들과 연락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리하는 느낌? 일적인 거 외에는 그거를 딱 하길래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라면 결혼도 괜찮겠다. 결혼을 결심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믿음이 가요. 당황스러웠지. 제가 음악을 좀 오래 해서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때 막 쓸데없는 뮤지션병에 걸려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야 돼. 무슨 소리? 돈을 벌어 다 써. 뭐 이상한 건물을 들어가지고 클럽. 향이 피오니? 밖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얘가 원래 예능을 하던 멤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별로 안 좋아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런 실없는 소리 하는 거. 근데 요즘에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 이게 먹고 살려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처음 만나는 장소는? 장소 처음 만나는 만나. 잠깐만. 그럴게요. 하나, 둘, 셋. 남장. 나 어딘지 말해야지. 술집. 아, 나 가게 이름을 말했거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새우. 떡볶이. 떡볶이?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를 왜 이렇게 몰라? 지금 몇 년째인데 지금? 아니 언제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다니. 좋아해. 아니 떡볶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잠시만요. 난 통할 거라고 믿는다. 잠시만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 둘, 셋. 첫사랑. 너 진짜 왜 그러니?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찍먹 부먹. 하나, 둘, 셋. 찍먹. 아, 진짜 안 맞아. 그만할게요. 이거야. 여우는 이런 플라밍고 엄청 좋아해. 뭔가 플라밍고야. 탈만했어, 플라밍고래. 이거 느낌 있어. 딱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제주도 그런 것 같아. 딱 느낌했잖아. 넌 그 느낌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 느낌이야. 처음부터 제주도를 너가 표현한 거라고 저게? 아 그럼. 혼자 없어 얘. 여보. 응? 나랑 결혼하기 전에 여자 10명 이상 만났지? 만났지. 저기 빵 터지셨어. 빵 터지셨어. 여보. 방송 가능한 걸로. 여보. 응?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당연하지. 이런 씨. 어떻게 바로 당연하지를. 뭐 해? 아무거나. 요즘 TV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자 연예인들 보면 너무 예쁘지? 아 당연하지. 여보. 여보 여보. 이거 언제까지? 아 여보가 대답을 못해. 알았어. 여보 지금 똥 매력지? 여보 지금 똥 매력지? 여보 지금 똥 매력지? 왜? 아니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걸 안 받으면 편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알았어. 그래. 여보 지금 오줌 매력지? 제가 뽑은 원픽은 네? 짠! 같이. 이건 내가... 선생님이 하셨고 이건 내가 했으니까. 아니, 향도 내가 다 골랐어.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저희 유튜브 채널 밤톨팁, 밤톨 커플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많이 여러분들 시청해주시고 저희 응원해주시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선셋이라는 밴드 하고 있습니다. 음원도 많이 들어주시고 또 미스찌라고 해서 저희 와이프도 막 화장품 뷰티 사업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품도 많이 많이 좋은 제품 많으니까요. 많이 하지 마. 하지 마. 많이 사주시고 편집하면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장소, 네, 아모르누아 많이들 데이트 코스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밤톨 커플이었습니다. 안녕!